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제 다섯 번째 열대 저압부인 제 5호 태풍 찬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태풍 찬피는 6월 23일 오전에 괌 북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5호 태풍 찬피는 오는 6월 27일 정도에 일본 도쿄 남서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5호 태풍 찬피의 진행 경로는 내일 6월 23일 경우에는 정확한 진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5호 태풍 찬피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면은요. 22일 어제 저녁 9시 이 열대 저압부는 괌 서북서쪽 약 370km 부근 해상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3일 저녁 9시에 이제 태풍 이괌 서북서쪽 약 670km 부근 해상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내일 저녁 9시 정도에는 이 태풍 찬피는 괌 북서쪽 약 990km 부근 해상까지 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레 25일 저녁 9시에는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동남 동쪽 약 980km 부근 해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26일 저녁 9시에는 이 태풍 찬피는 일본 나고야의 남남동쪽 약 620km 부근 해상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27일 저녁 9시에는 이 태풍 찬피가 일본 도쿄 남동쪽 약 270km 부근 해상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 제5호 태풍 찬피의 뜻은 라오스에서 제공한 이름인데, 이 러브 하와이라고 하거나 참파로도 알려진 이 꽃의 이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